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도지입니다. 오늘도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니다. 고구려 7대 차대왕 3년 서기 148년 당기 2481년입니다. 무당이 나쁜 징조를 사실대로 말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고시이 요계자하여 욕영 인군 공구 수성하여 영고고 그러므로고 보일시 써이 요사할요 개이할게 사람자 겉자 영고고 그러므로고 보일시 써이 요사할요 개이할게 사람자 겉자 요사스럽고 개이한 것을 보여주어 하고자 할 욕 하여금령 사동문입니다. 사람인 인근군 두려울공 두려워할 구 공구 몹시 두려워함 닦을수 살필성 수성 마음을 가다듬어 반성함 하고자 할 욕 하여금령 사람인 임금군 두려울공 두려워할 구 닦을수 살필성 임금이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하여 이 자신냐니라 군약 수덕이면 즉 가히 전하위복이니라 써이 스스로자 세신 어조사이야 임금군 같을약 만약약 닦을수 큰덕 써이 스스로자 세신 어조사야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임금군 같을약 만약약 닦을수 큰덕 만약 임금이 덕을 닦으면 곧적 하면적 오를가 써이 구를전 재앙화 할위 델위 복복 전하위복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 곧적 하면적 오를가 써이 구를전 재앙화 할위 델위 복복 재앙을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왕왈 흉적 위 흉이요. 길적 위 길이라. 이기 이 위요사를 이기 이 위요를 임금왕 가로왈 흉할 흉 곧적 하면적 할위 흉할흉 길할길 곧적 하면적 할위 길할길 임금왕 가로왈 차대왕이 말하였다. 흉할흉 곧적 하면적 할위 흉할흉 흉하면 흉하고 길할길 곧적 하면적 할위 길할길 길하면 길한 것이지. 너희 인칭대명사입니다. 임이기 써이 할위 요사할요. 너희 임이기 써이 할위 요사할요. 네가 이미 요사스럽다고 하였다가 우이 위복하니
하기무야아 수살지하니라 또우 서이 할위 복복 또우 서이 할위 복복 또 복이 된다고 하니 어찌하 거기 속일무 어조사야 드디어 수 죽일살 갈지 대명사로 무당을 가리킵니다. 어찌하 거기 속일무 어조사야 어찌 그렇게 속이느냐 드디어 수 죽일살 갈지 마침내 그를 죽였다.